이슈원을 시작합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와 관련해서 최근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봉화군이 석포 재련소에 오염된 땅 수십만 제곱미터를 정화하라고 명령해 놓고도 기업의 경영상 비밀이라면서 이 정화 명령 이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왔는데요. 법원에서 토양 정화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영풍 석포재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 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수범 변호사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선 이 재판 얘기하기 전에 궁금한 게 이 영풍 석포재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 대응단 소속이신데 이 법률 대응단은 어떤 분들이 계신 거고 또 어떤 뜻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예, 이 영풍 석포 재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오셨는데요. 예. 저희는 2년 전쯤에 영풍 석포 재련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된 민변 대구지부 회원 6명으로 법률 대응단을 꾸렸고 예. 지금은 서울과 부산지부 회원 또 민변 회원이 아닌 서울의 이제 환경 전문 변호사까지 총 11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석포 재련소 규모가 워낙 큽니다. 또 환경 오염 문제도 다양하고요. 예. 또 이 영풍이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변호사, 법무법인들을 동원해서 법률 싸움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예. 저희도 이 시민들, 특히 영풍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시민들의 대응 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또 영풍의 법률 싸움에 맞서기 위해서 꾸려졌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영풍 변호사들의 대응하는 이 법률 대응단이 되겠는데 11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영풍 측의 변호사들 훨씬 많은가 봐요. 예, 영풍은 그동안에 사안마다 예. 그 법무법인을 이제 선임해서 법률 대응을 해왔고요. 예. 가장 최근에 지금 조업정지 20일에 관한 항소심에서는 서울의 대형 로펌을 비롯해서 3개 로펌을 선임해서 예.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뭐 어림잡아서 수십 명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뭐 이름이 올라간 변호사들은 수십 명 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네. 자, 백수범 변호사께서는 이 영풍 석포재련소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함께 해오셨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함께 해오신 건가요? 네, 뭐 예전부터 그 이 문제에 노력해 오신 시민들에 비하면 일찍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아, 예. 법률대응단 중에서는 먼저 시작을 한 편입니다. 대구에 생명평화 활동에 관심이 많은 성상희 변호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예. 그 생명평화 아시아라는 이제 사단법인을 만드신 분이기도 한데, 그 선배님한테 뭐 잡혔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반강제적으로 예.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뭐 강제는 아닙니다만 예. 농담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성상희 변호사님이 이제 이 문제를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영풍 석포재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이제 처음 알게 됐고 네. 그 참여하면서 알면 알수록 참 이 문제가 많은 회사다 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변호사들이 합류하고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상희 변호사님한테 처음에 이제 반강제적으로 잡혀서 시작을 하셨다. 지금 성상희 변호사도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대응단에서? 예, 뭐 전체 법률 대응단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뭐 단장 역할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 자, 지난달 28일입니다. 법원에서 이 법률 대응단이 봉화군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법률 네. 대응단의 손을 들어준 건데 이게 예. 어떤 취지의 재판이었습니까? 예, 말이 좀 어렵죠. 정보 예,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봉화군이 거부를 해서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는데요. 예. 2015년부터 최근까지 봉화군이 영풍 석포 재련소에 내린 토양 정화 명령이 총 5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재련소 공장 내부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하천 부지 또 사원들이 사는 주택 부지,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또 반경 4km에 있는 농지 뭐 수십만 평 이렇게 다 중금속에 오염이 된 게 확인이 돼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2년의 시간을 일단 원칙적으로 주면서 중금속 오염을 정화하라고 명령을 내린 건데요. 예, 예.
2015년이면 근 5년 가까이 5년이 지났는데 예. 아직도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법률 대응단이 작년 8월에 동화군에 이제 정화 작업이 얼마나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공개를 좀 해라, 우리도 좀 알자 이렇게 예. 공개 청구를 했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9월에 대구지방법원에 봉화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예. 이 소송에 또 영풍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예예. 봉화군 편을 들었는데 뭐 법원은 결국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아, 의심은 좀 갑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토양정화명령 이행 상황이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영풍이나 봉화군이 국민들에게 알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예. 뭐 소송 제기한 이후에 일부 정보를 공개받은 거는 있습니다. 아, 그래. 한 대략적으로요. 뭐 네. 세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나 지금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냐면 이제 그쪽 주민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송 제기한 이후에는 봉화군이 정보를 일부 공개를 했는데요. 예, 예. 그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은 작년에 이제 정화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뭐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인데 예, 예. 중금속 오염시켰다고 워낙 이제 비판이 거세다 보니까 거기를 먼저 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나머지 토양에 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뭐 제대로 정화를 하고 있거나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다 정화 준비 중, 협의 중, 계획 수립 예정 이렇게 문서들을 받았고요. 예, 예.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봉화군도 그렇고 영풍도 그렇고 공개하기를 꺼린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그 면적이 범위가 넓어서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뭐 수십만 제곱미터라 그랬나? 반경 4km라 그랬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반경 4km 안에 수십만 제곱미터인데요. 수십만 56만 제곱미터인데 평으로 예. 환산해도 뭐 수십만 평이 수십만 맞습니다. 평이 되네요. 네. 아. 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정화 작업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비율로 그렇죠? 보면 굉장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이렇게 법률 대응단에서는 이번 소송 진행하면서 어떤 점을 부각을 해서 이렇게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신 겁니까? 네, 우선 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저희가 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지, 왜 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뭐 영풍의 특성에 맞춰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이제 변론한 것 외에는 뭐 일반 정보 공개 소송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봉화군과 영풍은 이 다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준다. 또 이게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예. 그게 상식적으로 뭐 생각을 해도 법리를 떠나서요. 토양을 정화하는 거하고 뭐 다른 재판 영업 비밀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럼요. 뭐 공개를 하라 이제 뭐 그런 취지로 변론을 한 거고. 이게 지금 다른 재판이라는 말씀은 지금 영풍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재판 말씀하신 거죠? 다른 맞습니다. 다른 재판도 많이 있으니까 영풍이. 토양 정화를 안 한 기간 내에 안에서 형사 고소 고발도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가 네네 재판부가 이 정보 공개 소송은 재판부가 그 정보를 이제 비공개로 열람 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재판부가 그 정보를 비공개로 저는 못 봤지만은요. 예예. 열람 심사에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비공개 정보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부 공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봉화군과 영풍이 주장하는 건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준다. 이건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변호인단에서는 이게 토양 정화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공개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변론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그거를 이 비공개로 다 심사를 해봤군요. 열람 심사를 다 해보고 맞습니다. 나서 이제 우리 어디입니까 그 법률 대응단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재판이 난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 토양 정화 명령 이행 상황이 바로 공개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공개하라는 판결만 1심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뭐 2심 또 최종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패소한 상대방인 이제 봉화군의 항소 여부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예. 항소 기간이 2주라서 아직은 남아 있고, 이 방송 전에 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항소는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봉화군이 뭐 1심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한테 이 자료를 바로 좀 공개를 하면 좋은데, 아직 저한테 연락 온 건 없고요. 예. 늦으면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개할 것 같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항소기간 만료일에 확정이 되고, 예예. 항소를 하게 되면 또 2, 3심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이렇게 재판하는 주 목적이 빨리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질질 끌게 되면,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영풍 쪽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뭐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재판하는데? 예, 간단한 사건이라도 2심에 올라가면은 한 6개월 내외 정도는 최소 예상을 6개월. 해야 되고요. 최소 6개월 걸리고 만약에 또 최종심 그 대법원 상고까지 하게 된다면 대법원의 이것도? 경우는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면 보통 4개월 안에 다 판결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길게 잡아서 한 1년까지도 더 시간을 끌 수도 있는 사안이군요. 예,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끌려면은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런데 이 영풍재련소의 조업정지 명령도 내려져 있잖아요. 네. 이것도 뭐 여전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지금 조업정지 명령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조업정지 명령에 관해서 간단히 먼저 청취자분들께 설명드리면은요. 예, 예. 영풍석포재련소가 정화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 등으로 이미 두 차례나 적발이 돼서 2018년도에 적발된 걸로는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이미 받았고요. 예. 2019년에 적발된 사실에 대해서는 3개월 플러스 30일, 그러니까 약 120일에 해당하는 조업정지 사전 통지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20일에 해당하는 1차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영풍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지고 또 행정소송 제기했다가 1심에서 졌는데도 불복해서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또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은 계속 진행 중이더라도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이런 이제 집행정지 신청은 또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상태라서 계속 조업을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또 120일에 해당하는 2차 조업정지 처분은 지금 적발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환경부가 적발해서 경상북도에 이 조업정지 처분을 하라고 통지를 했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처분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최근에는 이철우 도지사한테 조업정지 처분을 하라라고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는데 이번에는 도지사가 장관을 상대로 직무이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대부분에다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는 단속을 했고 또 조업정지 처분을 해라. 경상북도는 못하겠다 이렇게 계속 대립 중입니다. 지금 조금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두 번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군요, 영풍이. 그래서 20일 동안 조업정지해라 하는 1차 처분 받았고, 120일 동안 정지하라는 2차 조업정지 처분,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았는데, 2차 조업정지 처분은 이제 사전 통지까지만 된 상태고요. 도지사가 정식 처분을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환경부가 이제 조업정지 처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고, 근데 경상북도는 지금 못한다라고 이렇게 대립 중인 건데, 네. 지금 이 도지사가 못한다고 하는 이유, 그 논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그 조업 단속 적발된 상황 사유가 조업 정지 처분 사유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순한 그보다 낮은 뭐 과태료 같은 이제 제재 처분에 해당되는 사유인지에 관해서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이제 견해 차이가 있고요. 또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 영풍 석포재련소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나 이제 국가적인 경제 차원에서 조업을 정지하게 되면 이제 타격이 손해가 너무 크다. 그런 점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일각에서는 뭐 영풍의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예, 이 뭐 권한을 가진
단체장이 예.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1년 그것도 환경부가 적발해서 이렇게 넘겨줬는데도 처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향후에 법률 대응단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예,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 이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가 워낙 오래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범위도 광범위했어요. 변호사 11명이 이렇게 나눠서 뭐 대응하는 것도 좀 벅찹니다만은 많은 시민들이 또 여기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환경부의 조치에서 보듯이 이제 정부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또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철우 도지사가 이 문제를 조업 정지 문제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조정협의위원회로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범정부 차원의 관계 부서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영풍 석포점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 네. 법률 대응단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풍 이 토양정화 이행상황 공개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영풍 석포재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의 백수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